온통 그냥 사방이 녹차요. 저 위에까지 다 녹차죠. 야, 진짜 넓다. 보성의 싱그러운 초록 물결 잠시 감상해 보시죠. 어디서 찍어도 초록빛을 가장 아름답게 뿜어내는 5월엔 해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는데요. 어디 봐도 초록하고 하늘은 되게 파랗고 되게 팍 트인 경치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사진도 찍어놓으세요. 푸른 물결 넘실대는 녹색 바다를 한눈에 담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망대로 올라가 보시길 강력 추천! 아, 너무 힐링되고 잘한 것 같아요.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기분 상태하고 일단 실 자체가 눈이 파라니까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좋네요. 드넓게 펼쳐진 그림 같은 녹차밭 속에서 향긋한 녹차 향기 음미하며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차밭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전망대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유. 초록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풍경은 새잎이 돋는 실록의 계절에 가장 그 빛을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아, 좋아요. 아이고. 오, 우리 둘이 같이 다녀요? 얘랑 노래방도 같이 가고 젊게 살아요. 아이고, 따님이랑 가셨으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아빠랑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혼이하시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 정말 그림 같지 않나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죠. 그러니까요. 다음엔 남자친구랑 오세요. 다 보이네. 바다가. 바쁘게 도시에서 막 살다가 여기에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자연인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람, 공기, 이런 보이는 거, 물소리. 초록 풍경 보며 눈호강, 향긋한 녹차 향기에 코호강했다면 이제부턴 입호강할 차례. 녹차 전문 음식점 아니구나. 이곳에 오면 녹차 돈가스는 물론 녹차 비빔밥에 녹차 자장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녹차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좋아요. 그중 단연 최고 인기 음식은 녹차 아이스크림. 이건 진짜 근데 진하겠다. 궁금하다 궁금해. 아, 진짜. 야. 맛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 인상했어요. 진짜 녹차가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신해요? 녹차 향이 그냥 보다. 입에 넣는 순간 그냥 확 퍼지는 게 아, 진짜 색달라요. 맛있어요. 아, 되게 기분 좋은가 보다. 아, 행복한가 봐. 녹차 특유의 쌉싸래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거듭나니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 전망대 박사가 내려서 날아갈 것 같네요. 일단 보성에 와서 이렇게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확실히 느낌도 다른 것 같아요. 맛있고.